안녕하세요. 오늘은 288번째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찍 이제 이 법정 스님의 책을 몇 권 이제 무소유로 포함해서 몇 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물론 법정 스님의 책은 이제 절판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나오지 않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줄 압니다만은 이 책도 역시 나오지 않는 책이죠. 세대 떠나간 수분 정막하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1993년도 정도에 이제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애독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됐죠. 책머리에서 이번 이제 법정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의 그림자다. 우리들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상태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의 심성과 생활환경이 말할 수 없이 황폐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저지른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물과 나무와 공기와 햇빛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그와 같은 고마운 자연을 끊임없이 허물고 더럽힌다. 일찍이 동양의 신앙은 산하 대지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귀인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서양의 백인들은 자연을 정복으로 대상으로 여기고 환경의 지배를 추구했다. 그 결과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를 이루어 오늘날과 같은 온갖 질병과 환경 위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근데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서양 종교를 갖다가 이제 비하시키는 건데요. 사실 서양 종교도 그런 건 아니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 보면 자연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죠. 삶의 원천을 망가간 채 도시와의 산업 사이로 줄다름치면서 날로 인간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새삼스럽게 삶의 질을 문제 삼을 만큼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했던 그 풍요가 한낱 허금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연에서 이탈한 인간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 커다란 생명체인 이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깔벗게 된다. 우리가 어머니의 대지에 소속되려면 먼저 그 대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아가 그 품에 안길 대지를 살아가는 생명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현재 같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봄이 와도 꽃이 피어나지 않고 새들이 찾아들지 않을 것이다. 꽃이 피지 않고 새들이 떠나간 땅이라면 얼마나 적막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생물인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새벽에 눈을 뜨면 맨 먼저 개울 물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한겨와 함께 영롱한 별빛이 눈에 들어오는 이 오두막에서 다섯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 버리고 떠나기 이후에 내 생각과 살아온 모습을 한데 모았는데 이런 일이 이제는 재미가 덜하다. 보다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이 또한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만드는데 인내력과 투명한 감각으로 세심하게 교정을 봐준 나의 길벗 장수 삼방 주인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제목이 그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읽을 것인가? 눈 고장에서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랬죠. 예, 식물도 알아듣는다. 섣달 구분날 과일을 잘 고르는 엄마.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정막하다. 남도 기행. 예, 이파절의 편지. 생명을 가꾸는 농사. 당신은 조연인가 주연인가. 떠오르는 두 얼굴. 가을 바람이 불어오네. 수행자에게 보내는 편지.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 내가 사랑하는 생활. 청빈의 향기. 거룩한 가난 겨우살이 이야기. 등잔불 아래서 봄나물 상에서. 이게 이제 제1장의 눈꽃장에서라고 하는 제아의 글들입니다. 제2장에서는 산에는 꽃이 피네라고 하는 제안인데요. 정직과 청빈. 꽃처럼 피어나게 새벽에 귀를 기울이라.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광복절에 생각한다. 적게 가지라. 밖에서 본 우리 가장 좋은 숯은 어머니다. 농촌을 우리 힘으로 살리자. 야생동물이 살아간다.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맑은 물을 위해 숲을 가꾸자. 종교와 국가 권력, 선진국 문턱은 낮지 않다. 침묵과 무소유의 달, 덜 쓰고 덜 버리기,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신문. 죽이지 말자, 죽게 하지도 말자. 산하 대지가 통곡한다.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외국산 식수가 밀려든다. 세 번째, 살아있는 부처, 밀린 이야기, 에게에서 차 이야기, 직업인가 전직인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박세의 보금자리, 너는 누구냐. 신선한 아침을 연꽃 만나러 가서 새로 바른 창 아래서 어떤 가풍, 마하트라 간디의 오두막, 먹어서 죽는다.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을까. 흥겹고 멋진 음악처럼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 넘치는 정보 속에서 눈 속에 매와 피다.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있다. 살아있는 부처, 스승과 제자, 출가 수행자들에게 드리는 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마쳐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부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요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작게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자연을 자연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인간의 선업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에서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귀담아 볼 이제 그 글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